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2월 6일 오후 제27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5일 24명의 최고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해서 30일간의 공고기간이 지난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는 단원제를 택하고 무소속으로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게 규정한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문 121조 부축구조로 된 이 헌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정희 의장은 담화를 통해 이 헌법 개정안은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설계도인 바 국민 여러분은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제3공화국의 탄생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